고춧가루도 많이 사가시던데 고춧가루가 없네. 까르보나라. 저것도 많이 사가던데. 네, 아 그냥 새우깡이 없네. 마실 좀 갖다 볼까? 고춧가루랑 새우깡이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다.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생각났어.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체온 보람이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네. 어이없네 스스로에게. 다 잘못 갖고 왔어. 우와 다 잘못 갖고 왔어. 우와 아니야. 하지만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좋아하니까 저 떡볶이 맛도 좋아할 수 있어. 불닭떡볶이 렛츠고. 스토피. Sorry, boss. 그 엄청 용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신기해 그런 거. 진짜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되게끔. 한의학이. 저는 어떤 거 같아요? 맥 좀 잡아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만져보면 이게 알아요? 아파요 몸이. 그 누르면 아파? 여기가 왜 아파? 아니 몸이 안 좋아. 나중에 스탠포드에 대요. 아, 이게 따주면 혀로 잘 먹을 것 같아. 너무 약하고. 아, 한번 먹어봐. 야, 바로. 너 하나 먹으면 좀 돼. 치셔야 돼요. 난 과로. 식사 중에 죄송한데 저 한 번만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미스터 박, 미스터 박. 집중해. 진맥 짚어줘요. 혀를 좀 한번 보여줘. 혀요? 어, 혀. 혀 모양을 보는 게 더 빨라요. 눈 감아. 눈 감아. 그렇지. 위. 위가 너무 안 좋은데? 위? 네, 이게 위 부분인데 쓰레기가 있고 오른쪽 왼쪽이 지금 불이형이라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심장 쪽에 이게 열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잠이 깊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어깨도 아프고. 계속 담아하고. 아 요즘에 심장이 꿀꺽꿀꺽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균형이 지금 안 잡혀 있죠. 네, 확실히 보이네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냥 한번 내려보세요. 어, 저 부끄러워서 제가 혀를. 최대한 하게. 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했어. 제일 좋아. 좋아요? 좋다는 게 혀가 건강하다는 거. 아니, 제일 잘 지켰다고. 아, 그래? 스트레스 그렇게 야, 받아요? 진짜 밥 스트레스 많죠.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 네. 문단 아니고 진짜로. 맞아요. 어.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쪽이 너무 차가워요 지금. 배꼽 아래. 배꼽 아래가 너무 차가워요? 네. 그래서 자꾸 두면은 분리가 점점 심해져요. 어. 여기 자꾸 위로 뜨거든요. 네. 그러면 탈모가 될 확률도 높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거 스트레스 풀려고. 야, 근데 진짜 대단한 직업이시다. 식사하시다 말고 남의 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와.